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바로 다음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금 5억 원으로 새 껴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평촌이 나왔습니다. 목동과 평촌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5억 원의 자본금이 있고 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평촌입니까? 목동입니까? 목동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서울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 동안구 평촌동이 지금 그 두 번 다 거론되고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 약간 서울구가 밀리는 분위기지만 나름대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요. 좋은 지역입니다. 일단은 그 지금 고려하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인지도나 또 그 가격대가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처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5억이죠. 5억의 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갭 투자를 했을 때 평촌 지역과 목동 지역을 고민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네, 다른 방향으로 평촌 지역을 평촌 지역보단 목동을 비교를 할 때 분당이 어떨까? 아, 평촌 대신에요? 평촌 대신에. 오. 평촌 대신에 분당을 5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고요. 그러면 분당 중에서도 제가 분석한 바로서 선도 지구가 좀 유망한 단지가 있는 단지가 있는 정자동과 한번 비교를. 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과 그리고 서울시 양천구 목동과 한번 비교를 해서 물건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유를 드리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아, 요걸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제가 지금 요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지역 비교를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라서 네. 지역 비교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리한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고요. 평촌을 일단은 조금 배제를 하고 서울시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입니다. 목동과 신정동. 자, 목동과 신정동의 특징은 뭐냐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재건축 아파트가 쭉 나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금액이 작아서, 아, 금액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1단지부터 14단지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이 아파트를 제외를 하고 실거주 재건축에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들을 위주로 봤을 때 몇 개 단지가 있어요. 몇 개 단지와 목동의 그 분당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지금 34평 분당구 정자동의 34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 거래가는 12억 7천입니다.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의 34평대 실거래가는 16억 5천 정도고요. 평당가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분당구 정자동은 3,700, 목동과 신정동은 4,800입니다. 자, 가격 근감률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개시특별법이지만은 약간 약보합세로 현재 지금 금액대가 가고 있고요. 지금 가격 증감률 같은 경우에 목동과 신정동 같은 경우에도 목동 재건축의 이슈로 인해서 소폭 상승세에 있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량에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별 대장 아파트의 흐름을 봤을 때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두 지역의 지금부터 거론하는 아파트의 명칭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마을 1, 2, 3단지 한번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셔라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양천시 목동 신정동과 목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갭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단지 앞에 있는 한신청구 아파트 한 15억대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와 한솔마을 1, 2, 3단지 중에 한번 비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올바른 선택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신 건 목동이냐 평촌이냐였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동이냐 분당이냐 이렇게 놓고 또 지역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동, 분당 이렇게 두 군데를 놓고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아파트 매물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비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02-2128-8504번으로 망설이지 말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